네, 다음 뉴스입니다. LCT 이영복 회장이 배덕광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질신문에서 나온 이영복 회장의 말입니다. 속도를 높이고 있는 LCT 게이트 검찰 수사. 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이영복 LCT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검에 출석한 배덕광 의원은 혐의를 해명하다 이 회장과의 대질신문을 요청했습니다. 배 의원과 이 회장이 마주 앉았는데 배 의원의 주장과 달리 이 회장은 배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배 의원 자택 압수수색 때 거액의 뭉칫돈을 확보해 출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배 의원의 사업가 지인 자택 등 두 곳을 추가 압수수색했고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배 의원 비서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20일 이후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을 늦어도 오는 18일 이전에 소환할 계획입니다. LCT의 부동산 투자의 민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부산시 간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주진입니다.